네, 안녕하세요. 뮤직포스 베이스 리뷰에서 진행을 맡은 브로큰 발렌타인의 변주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성환입니다. 네, 뮤직포스 베이스 리뷰는 앞으로도 다양한 베이스들, 악기 리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구독과 관심,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뮤직포스 베이스 리뷰에서 다뤄볼 베이스는 아이바이즈의 SR 시리즈 1405W와 2405W입니다. 네, 아이바이네즈 베이스의 대표격 모델이죠. 네, 예. 뮤직포스 베이스 리뷰에서 처음으로 아이바네즈 베이스를 리뷰를 하게 되었네요. 예, 네. SR이라는 라인업은 워낙에 또 오래된 라인업이기도 하고 아이바네즈에서 가장 대표적인 베이스 라인업인데 아이바네즈 SR의 1405W하고 2405W 두 모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뭐 스펙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제 지금 들고 계신 모델의 이 SR1405W. 네, 와우, 굉장히 이쁘네요. 이게 뭐 모델 컬러 이름이 이제 글래시알 화이트 맞습니다. 네, 모델이네요. 글래시알 화이트라는 모델인데 보시면은 탑 무늬가 살짝 비치는 투명한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일단 이 SR1405나 2405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스펙들을 먼저 살펴보자면 일단 바디 쉐입이 굉장히 슬림하고 현대적인 모양의 바디 쉐입, SR 시리즈의 가장 특징적인 바디 쉐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여드린 김에 보시면은 넥 메타리얼이 좀 특이해요. 그러게요. 아틀라스 파이브피스 판가판가라고 네, 판가판가라는 나무와 이름이 그리고 귀엽네요. 퍼플 하트라는 나무 두 가지의 목재를 파이브피스로 라미네이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파이브피스로 그래서 파이브피스 넥을 적용함으로써 넥의 어떤 단단한 울림과 변형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목재죠. 판가판가하고 퍼플 하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그 나무의 질감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그런 울림을 들려주고 네, 있어요. 뭐 나무 결이 그대로 만져지네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지판도 그냥 그대로 예. 판가판가로 지판이 되어 있네요. 그 지판 무늬를 보시면 굉장히 그 독특하고 멋들어진 무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판가판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이에요. SR 모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이넥 트리트먼트가 아주 특별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건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거든요. 아, 네. 플랫에 들어간 방식이 프리미엄 플랫 엣지 트리트먼트라고 되어 있네요. 네, 여기 엣지 부분을 보시면, 프렛이 박혀 있는데, 그 박혀 있는, 나무에 박혀 있는 부분이 보통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얘는 나무에 프렛이 박혀 있는 부분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옆에서 보면 프렛이 안 보이고, 나무만 보이죠. 그래서 연주를 굉장히 용이하게 해주는, 플레이어빌리티를 훨씬 향상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 메탈이어는 마호가니예요. 예, 마호가니의 메이플탑 위에 네, 하얀색으로 이제 그렇죠. 색깔을 예, 올리는 거죠. 메이플탑이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브릿지 방식은 이렇게 각각의 선의 브릿지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브릿지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피치도 훨씬 더 정확하고 현의 울림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독립적으로 바디에 전달해주는 방식이에요. 좋습니다. 픽업은 노드 스탠드 빅 싱글 렉 픽업 브릿지 픽업이네요. 노드 네, 요 스탠드. 1405W 모델은 네. 노드 스트랜드의 빅 싱글, 그 싱글 코일인데 소파 형태의 픽업인 거죠. 예, 그래서 힘은 좋지만 어느 정도 싱글 코일의 어떤 그 내추럴함을 살리고 있는 네, 그런 픽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이 네. 이제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릭스 3밴드 EQ고요. 그리고 네. EQ 바이패스 스위치가 따로 있네요. 네. 패시브 톤 컨트롤 그리고 미드 네. 프리퀀시 스위치도 달려 있네요. 이게 네. 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네, 되죠? 쭉 볼게요. 자, 바로 앞에 있는 요 노브가 마스터 볼륨 노브예요. 마스터 볼륨 노브고 얘는 픽업 블렌딩 노브겠죠. 자, 얘가 바로 액티브 패시브 전환 스위치입니다. 자, 액티브 패시브 전환 스위치고요. 자, 액티브 패시브 전환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어보면 자, 이렇게 위로 올라
올라가 있을 때가 패시브 상태예요. 네. 패시브 상태면 당연히 3밴드 EQ가 먹지 않겠죠. 근데 보시면 패시브 상태일 때는 요 트래블 노브가 톤 노브 역할을 합니다. 아, 그 바뀌는 건가요, 그게? 네, 네,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센터에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가 톤이 맥시멈인 상태고요. 얘보다 더 올리면은 소리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깎으면 톤이 깎입니다. 이것도 신기한 방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0 상태가 톤이 맥시멈인 상태고 깎으면 톤을 깎을 수 있는. 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요 토글 스위치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미들 노브의 프리퀀시를 조절을 해주는. 미들 노브가 이제 어느 음역대, 어느 주파수대를 갖다 조정을 할 것인가를 조정해주는 거라고. 네,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액티브한 톤부터 굉장히 내추럴한 톤까지도 커버가 가능하면서 이 미들 레인지 셀렉터를 통해서 다양한 톤을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악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 일단 뭐 전반적인 특징적인 스펙은 살펴본 것 같고요. 그럼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1405W 모델의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 상태의 톤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굉장히 겉으로 보이기에는 엄청나게 현대적인 그런 느낌의 사운드일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패시브 상태의 톤이 굉장히 그 나무의 어떤 내추럴함이 잘 살아있는 그런 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톤을 좀 줄여보면 줄여볼게요. 요 정도 톤 다 줄인 상태거든요.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액티브 상태랑 패시브 상태일 때의 사운드가 동일해요. 네? 자, 왜요? 그러니까 그 액티브 서킷을 플랫으로 넣었을 때 놓은 상태에서 액티브 상태일 때랑 패시브 상태일 때랑 그러네요? 네, 동일한 선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액티브로 하면은 갑자기 볼륨이 훅 커지거나 사운드가 확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액티브 상태일 때도 요 플랫 상태일 때는 동일한.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액티브 서킷을 이용해서 부스팅을 시켜주거나 컷을 시켜주면서 사운드를 메이킹할 수 있는 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특한 프레임프네요, 굉장히. 네, 뭐 이런 방식의 프레임프들이 사용하는 브랜드들이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직관적으로 톤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베이스 부스트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액티브 상태입니다. 베이스 부스트 해볼게요. 네, 굉장히 단단하고 힘있는 베이스 음역대를 가지고 있죠. 네, 굉장히 락킹한 사운드까지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트레블을 부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트레블을 한 반 정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블 음역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그 이 프리앰프 구성의 특징이죠. 미드레인지 셀렉터. 일단 미드를 한 50% 정도 부스트한 상태에서 셀렉터를 제일 위로 올리면 250대의 미들 음역대를 부스팅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들어볼게요.
그 다음은 그 아래 가운데는 450. 그 다음 아래는 700대. 좀 더 높은 미들 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음역대의 미들을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악기를 가지고 제가 원하는 톤을 잡는다고 보면 저는 700대의 미들 레인지를 컷을 해주고요. 저는 이제 제일 밝은 부분의 미들 레인지를 컷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베이스를 약간 부스팅을 해주고 트레블을 약간 부스팅을 해주면 이 정도의 액티브하고 기름진 사운드까지 커버가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조금 더 내추럴한 톤을 원하신다면 250대의 미드를 살짝 부스트 시켜 주시고요. 픽업을 약간 프론트 쪽으로, 픽업 블렌드를 약간 프론트 쪽으로 넘겨 주시면 이 정도 빈티지한 느낌까지도 띄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슬랩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플랫 상태로 놓았을 때의 슬랩 사운드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 1405W 모델을 살펴봤고요. 2405W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2405W 시리즈고요. 네. 컬러는 캐리비안 그린 로우 글로스 피니쉬, 캐리비안 그린 로우 글로스 컬러네요. 예, 굉장히 멋있죠. 그 이름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캐리비안 그린 로우, 캐리비안 바다의 그 깊은 그 초록색 바다 색깔 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캐리비안 해적이 좀 생각이 나는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스펙들은 비슷한데 네, 다른 부분만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 네 개 그 트러스 로드가 네 티타늄 트러스 로드가 들어와 있네요. 대단하죠. 네, 트러스 로드를 심지어 티타늄으로 장착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넥을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주느냐가 트러스 로드의 어떤 관건인 것 같은데, 그 굉장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볍고 단단한 티타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넥 변형을 가장 효과적으로 잡아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판가판가와 퍼플하트를 사용한 넥은 동일하고요. 맞습니다. 메이플탑과 마호가니 바디 동일한데 이제 바디까지 요 판가판가가 넘어가 있네요. 예, 예, 메이플탑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이 판가판가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판가판가 우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픽업이 달라요. 맞아요. 아길라가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아길라입니다. 아길라 슈퍼 더블 넥 픽업 패시브, 아길라 슈퍼 더블 브릿지 픽업 패시브. 아, 뭐 베이스 어떤 픽업과 앰프의 명가죠. 아길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그 힘 있고 현대적이고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내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아길라 로고도 박혀 있고, 아까는 네 한 줄짜리였는데 지금 이제 더블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두껍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1405 모델이랑 차이점을 보시면 타 무드 다른 거, 픽업 다른 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러스 로드는 뭐 그렇게 사운드에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지금 뭐 일렉트로닉도 동일한 방식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모든 스펙들은 전반적으로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네 소리가 궁금해지네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패시브 상태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 다른데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많이 나옵니다. 일단 뭐 픽업에서 오는 차이가 가장 크겠죠. 저 어떤 그1450 같은 모델은 조금 더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느낌이라면 요 아길라는 확실히 힘이 있고 고급스러워요. 그런 느낌이 번쩍번쩍한 있어요. 느낌이 납니다. 패시브인데도 이 정도인데 한번 액티브 소리도 궁금해집니다. 좋습니다. 자, 액티브 사운드 마찬가지로 패시브 상태랑 액티브 상태랑 액티브 노브가 풀리실 때는 EQ 변화가 없어요. 이게 픽업이 바뀌어도 저 컨트롤은 똑같나 보네요. 그렇죠. 예, 동일하죠. 야, 이 상태에서 자, 베이스 올려볼게요. 기대됩니다. 이게 좋은데요. 어마어마하네요. 자, 트랩을 올려볼게요. 자, 요런 정도의 트래블 음역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50 부스트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450. 자, 700. 자, 그래서 700을 컷하고 베이스랑 트레블을 아까처럼 부스트 시켜볼게요. 제가 선호하는 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좋습니다. 굉장히 힘있고, 네. 자, 아, 슬랩 사운드 안 들어봤네요. 슬랩 사운드 들어볼게요. 예, 좋습니다. 정말 요 1405랑 2405가 굉장히 좀 사운드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예, 굉장히 확연한 차이를 들려주고 있고요. 저 일단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게, 퀄리티가 일단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졌어요. 옛날 SR 시리즈에 비해서도 많은 부분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더 놀라운 건 가격인 것 같아요. 가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먼저 연주하셨던 네. 요1405 글래시알 화이트 모델이 100 149만 9천 원이에요. 말이 됩니까? 150만 140, 원이 안 예, 되네요. 150만 원이 안 되는 악기가 이런 외관에 이 정도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들고 계신 SR2405W 네. 모델이 173만 8천 원. 이것도 네. 가격 괜찮네요, 예. 진짜로. 두 개가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티타늄 덱 보강된 거 하고, 자, 탑이 얘는
3피스 탑이죠. 그리고 저 픽업이 있다고 픽업이 일단 아귤라가 들어갔죠. 아귤라로 그렇죠.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그런 정도 차이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둘다 200만 원이 되지 않는 가격대예요. 좀 놀라운 가격이기는 굉장히 하네요. 놀랍죠. 예, 굉장히 놀랍습니다. 디자인도 너무너무 멋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아이바네즈 베이스 SR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인기를 받고 있었지만, 또그 브랜드와 이 모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 많이 깰수 있는 그런 사운드와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 굉장히 인상적인 악기였네요, 오늘 정말로. 네, 오늘 굉장히 매력 있는 악기 만나봐서 기분이 좋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아이바이즈의 SR 시리즈 1450W와 2305W 모델을 만나봤고요. 뮤직포스 베이스 리뷰는 앞으로도 다양한 베이스 리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구독과 관심,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